여기 있어. 어디? 여기. 어디 어디? 따뿡. 아 귀여워. 어떡해.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같은 자리에 이 위험한 곳에서 여기에 이제 그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옛날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이주를 하시면서 아마 개를 두고 가시지 않았나. 로리야. 에 로리 아버지 있어. 로타리 계속 있으니까. 배도 불룩하고 지금 젖이 많이 불어있거든요. 새끼를 낳았거나 아니면 새끼를 뵌 것 같기도 해요. 안녕하세요. 낌새를 좀 알아차리고 지금 어딘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네, 배가 홀쭉해졌어요. 아. 진짜로 쏙 들어갔어요. 네. 어디? 여기. 어디 어디? 여기 안에. 아 귀여워. 어떡해. 새끼를 이용해서 구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. 그리고 말이 아이고. 새끼인 것 같아 지금.
잡혔어요, 잡혔어요. 너무 좋은데 또 못 볼 거 생각하니까 우리 식구들 다 궁금해하고 다 아쉬워하겠네요. 거리야, 잘 가. 놀라지 말고, 놀라지 말고. 애기들은 이제 한 달 엄마가 워낙 지급정성으로 돌봐서 그런지 네 마리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로리가 정말 몸이 충날 수밖에 없습니다. 정말 잘 구조하신 것 같아요. 우와. 일반적인 유기견이라면 가장 피하죠. 다른 개들이 다가오는 것들을 조금 피하고 싶은 면도 있지 않았을까. 자신의 몸과 자신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해전교차량. 오히려 차량들 때문에 자기는 그 차량만 피하면 다른 위협 대상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보였습니다.